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의 신체를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다양한 장애물과 지형지물, 도구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뒀습니다. 자기가 잘하는 분야는 계속해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 못하는 약점을 계속 드러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강화시켜 나갔을 때 서커스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